오늘은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름의 입김에 온 자연을 뜨겁게 하는 이날, 세상의 삶으로 지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은혜로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마다 초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심는 모든 것들에 풍성한 소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 거둔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념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지키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시라도 잊어서 안 될 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법궤라고도 부르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또한 십계명 돌비와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전부일 정도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에는 이 언약궤가 70여 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차례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감사 속에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르는 총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의 이러한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감사. 그렇다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첫 번째로 지나온 모든 과거의 날들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과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과거가 있어요. 초라했든지 화려했든지 누구나 지난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나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 현실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을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참으로 기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을 생활하면서 양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무서운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대결,
또한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골리앗과의 대결, 그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왕이자 장인인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갖가지 위험을 겪으면서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고생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고 선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면서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마땅히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런 축복의 열매가 없었던 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서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또한 위기의 순간에 그때그때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과거가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먼 과거가 아니더라도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우이된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건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지나간 시간을 나를 붙드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히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무슨 은혜? 오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면 어떤 분은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감사하며 오늘 현재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그 차이라는 것은 마치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할 때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살면 점점 맥이 빠져요. 뭘 해야 돼요? 감사합시다. 어려워도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 감사.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되어도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줘서 감사. 옆 사람한테 감사. 오늘따라 나는 여러분에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힘듭니까? 힘들다 가지 마세요. 오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의 능력을 받을 자다. 아멘.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에서도 감사하게 될 때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빌립보 도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한 귀신 들린 자가 계속해서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막 합니다. 뒤를 따르면서 견디다 못해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 쫓아버렸습니다. 완전한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유의 역사를 본 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심하게 때려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불평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어요. 오히려 옥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문을 탁 열었습니다. 놀란 간수장의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빼서 자살하라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막습니다. 그날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집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던 촛골에서도 감사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조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로 바꾸는 저다. 그 어려울 때 감사로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런데 믿음으로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저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현재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현재.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미래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환경과 삶이 어떠했습니까? 가난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슬퍼서 울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돌이켜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시죠? 참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저 토요일날은 제가 잠을 많이 안 자요. 기도하는데 옛날에 서대문에서 공부한다고 돈이 없어서 목사님 집에 4분 사는 목사님 집에서 제가 식모살이를 했어요. 식모살인데 그때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재래식 폭이에요. 연탄불 떼고 이러는 폭인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꼭 밥을 하고 쌀을 퍼주면은 내 밥은 없어. 그냥 두 분 밥을 퍼서 드리고 나면은 나는 밥을 못 먹어서 솥을 팍팍 긁어가지고 두 숟가락도 안 되는 거 눈물과 함께 부뚜막에 앉아서 먹고 화장실 자례식 화장실이니까 여기 다 옆에 다 묻으면은 그거를 후 불어내면서 그걸 청소를 하고 배가 고파서 영양실적으로 쓰러져서 다리도 부러져 보고 그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빠들이 저 뭐 먹게 하고 그러면 돈 좀 달라고 하면 되죠. 싫었어요. 절대로 두고 부모한테도 오빠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 않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활주일, 크리스마스 때는 돈이 없으니까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 팔이도 하면서 벌어서 그걸 강단에 올리면 눈물이 막 와 바다처럼 흘러요. 막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때는 화장 안 해도 얼마나 이쁩니까. 막 사람들이 발끝으로 툭 건드려도 보고. 근데 두 봐라, 나는 잘 된다, 나는 좋은 일 한다,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어제 밤에 그 생각이 쭉 나면서 참 전담양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나를 축복했어요. 응?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와서 기적 같은 일들이요 여러분도. 응?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지난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듯이 장차 우리의 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믿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듯이 장차 우리의 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앞날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에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아멘. 그 다음에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생활.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나더라도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그 축복을 받을 저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절 18절에서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뭐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의 세계는 위대한 것입니다. 감사는 미래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미래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아멘. 그럼 미래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실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든 불확실이 사라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불확실이 사라진다. 어떤 사람에게? 어? 할렐루야! 우리가 미래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저울의 양팔을 아래 위로 흔들리듯이 불확신 가운데 살아가요. 저울이 막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리듯이 양팔이 아래 위로 막 흔들려. 우리가 미래를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계속 흔들려 막 불확신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승리와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불확실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몹시 고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내 삶의 이유, 내 꿈은 모두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요셉이 보낸 식량이 가득한 수레를 보게 되었어요.
이 수레는 야곱에게 진짜 복된 수레였고 요셉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수레였어요. 그제서야 야곱은 모든 불확실이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꿈과 기력이 소생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수레, 은혜의 수레를 보내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수레, 은혜의 수레를 보내주심을 믿습니까? 아멘하고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확실은 사라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비전이 소생되게 하시고 축복의 꿈을 꾸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때,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줄 꿈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때가 왔다.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때,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꿈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때 만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축복의 수레를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낙심과 염려가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돕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뭐같이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두 번째로 앞으로의 원수의 공격에서 완전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원수의 공격에서 안전하다. 믿습니까?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우리 미래에 다시 공격할 것입니다. 계속 순간순간 공격할 겁니다. 은혜의 시간대도 와서 원수마귀는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바로 쫓아와서 또 공격할 겁니다. 내가 축복 받았을 때도 옵니다. 잘 때도 옵니다. 식당에서도 옵니다. 밥 먹다 말고 사발을 들러 엎으며 숟가락을 내던지면서 싸우는 그런 공격도 올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우리 미래에 다시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아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낙심과 유혹의 화살을 뺏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무기고를 점령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무기를 뺏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됩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모습으로 공격합니다. 또 다른 무기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나의 삶에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을 허락하신 주를 의지할 때 여러분은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항상 참된 자유와 안식이 함께합니다. 무슨 자유? 참된 자유와 안식이 함께합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 첫눈에.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당시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우리 누이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의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탁 나타나서 건드리지 마라. 너 죽어. 건드리지 마. 그래서 사라는 다시 아브라함 품에 돌아갔어요. 건드리지 못해서 밤에 죽는다. 건드리지 마. 너 죽어. 아비멜렉은 자기가 사라를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 은천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안에 임했던 불임의 저주를 물리치시사 다시 생명을 출산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뭐를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전까지 아비멜렉은 자기 아내가 불임의 문제에 있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집안에 다시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치유가 임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계속 치유하시고 계속 고쳐주시며 네. 아멘. 우리 영과 육과 삶 전체를 회복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고쳐주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힘든 것들 가정에 우리 주님이 가정을 치유하셔야 돼요. 가정을 치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아, 나 기도가 안 나. 아, 그러면은 예수 피해봐. 아멘. 할렐루야. 지옥에 가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 예수피. 이렇게 천국으로 옮겨졌디야. 거짓말 아니야. 오늘 말씀 받은 자에겐 치유가 일어난다. 참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니까 다 건강하세요. 더 다 복 받으셨어. 그랬더니 나는 아직 복 못 받았거든요.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해봐. 그럼 복이 따라 들어간다. 안 된다 하지 마.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어디에서?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우리 주님이 그냥 오늘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치료하세요. 가정도 치료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면은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을 딱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와 상처, 올무가 있어요. 그것은 조용히 숨어 있다가 내가 믿음에 연약할 때, 시험할 때에 나를 낙심시키고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치유의 주님을 붙들고 그분을 즐거워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편안을 주시고 영적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